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소장님이 윤석열 분석하는 거 굉장히 지쳐하세요, 지금. 지쳐하고 있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촛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퇴진 촛불이 16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11월 전국 집중 집회 때한 3, 40만 연인원 이렇게 왔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집회 전후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존에는 4, 50대. 특히 검찰개혁 집회 때도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젊은 층보다는 그 중반 세대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그 분위기도 원래는 20대들이 오면 피켓만 받아가 는 분위기였는데, 네. 요즘에는 서명할 때를 찾는다는 거예요. 퇴진 서명하고 싶다고. 더 적극적인 의견 계신 분들 이름 쓰고 이런 많았나 봐요.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맞아. 젊은 층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을 거라고 그냥 예상은 되는데, 퇴진 서명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젊은 커플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의 참여가 지금 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촛불 자체를 처음 나와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박근혜 촛불도 천만 명이고, 검찰개혁 촛불도 수백만 명이었는데, 네. 그때도 안 나가 보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 현상도 재밌어서 한번 분석해 보면 좋겠다 싶었고, 세 번째는 혼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 원래는 이렇게 집단별로 뭐 지인들과 조직 뭐 이렇게 꾸려가지고 오고 하는데, 요즘에는 혼자 왔다가 가고, 그 후기 올리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 혼자 촛불이라는 카톡방 홍보를 했는데, 홍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00여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요. 들어와서 자기 혼자 지금 촛불 나왔어요 하면서 인증샷을 막 올려. 너무 재밌다고 혼자 나와도.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는 그 추세인 것 같아서 요세 가지 특징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촛불을 하루 이틀 할게 아니고 좀 오래 해야 되니까 자꾸 선수들을 교체해줘야죠. 네. 장기전을 위해서. 이번 주나 바쁘니까 네가 대신 제일 하나. 죄송했던 사람들 좀 이제 쉬고 지쳤으니까. 일종의 약간 연대군요. 새로운 사람들 그렇지. 나오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약간 농담이고요. 20대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옛날에 전형적인 대중집회라든가 시위는 대학생들이 주도를 했고요. 그렇죠. 이제 대학생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넥타이 부대가 동참하면서 판이 커지고, 거기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대거 합세하면서 뭐 정권 퇴진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퇴진 집회는 사실 반대예요. 젊은 층이 잘안 나왔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6월 항쟁을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소위 이제 586? 뭐 이런 사람들, 또는 한총련 세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못 찾겠다. 그쵸, 40대. 예, 그리고 조직된 사람들이 먼저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나이로 보면 나이가 많은 층이 먼저 나오고 젊은 층이 가세하는 중이다. 근데 어쨌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대학생이 나오고 넥타이 부대가 합류하는 거하고 저는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누가 나왔냐만 다르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20대들도 이제 도저히 못 참는 상황이 된 거죠. 참다 참다. 게다가 이번에 12구 참사는 그 희생자가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것이 젊은이들의 어떤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전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20대 젊은 층의 참여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나와본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처음 나와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윤석열이 골 때린다는 얘기죠. 세상에 이런 사람 본적 없다. 근데 어떤 분이 나왔는데, 이제 강남에 건물주세요. 나왔는데, 야, 내가 촛불 나왔다는 건 이제 다 나온다는 거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왠지 든든한데, 나도. 그러니까 박근혜도 참아냈고, 뭐다 참아냈잖아요. 어지간한 네. 건 견뎠단 말이에요. 아, 그래. 네. 참을 참아야지. 근데 윤석열 못 참는 거잖아요. 네. 아, 저놈은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죽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나와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낮은 그런 이제 처참한 정부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혼자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고무적이죠. 일단 고무적이에요. 뭐 혼밥만이 아니라 혼촛까지. 지금 혼촌 혼쳐? 언어다시죠. 혼밥, 혼술, 혼촛. 혼촌나. 혼자 촛불. 이것도 시대 추세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는 공동체가 많이 와야 돼서
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생활 자체 패턴이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이런 패턴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대중적인 항쟁 이런 데 참여를 가로막는 하나의 중요한 장애물로 작동을 했었죠. 혼자로 각계화 되니까 같이 토론할 공간도 없고 막 조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나오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SNS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혼자지만 아, 나 말고도 사람들이 있겠다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이제 거리로 이제 나오는 혼자라도 이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추세라고 보여지고 이분들은 장차 연대를 하겠죠. 네. 결국 어떻게든. 근데 이게 저는 요 세 번째 현상에서 궁금했던 게 예전에는 집단을 찾아서 이렇게 네. 와가지고 조직적으로 참가했었잖아요. 네. 예전에 아 노무현 탄핵 촛불 때인데 그때도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이렇게 네. 참가 깃발 띄워가지고 그쪽으로 모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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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들도 나중에는 어떤 연대나 이렇게 모임, 공동체 이런 걸 바라게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어, 자연스럽게. 궁극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만나지 못해서 이제 네네. 개별로 참가한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원래는 이런 사람들은 참여를 잘 안 하는데 나왔다는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네. 가만둘 수 없다. 이런 이제 국민 정서 이게 많이 확산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이 정말 큰일을 했네. 집에 절대 안 나오던 사람까지 다 끌어냈어요. 백가족을 이제 백가족화 만들 수 있는. 아, 국민들을 깨워내고 있어요. 그러네요. 아니 나 혼자 촛불 카톡방 100명이 순식간에 모였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 온갖 집단 행동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대감도 또 느끼고 싶고 그리고 또 SNS가 그만큼 발달됐고 또 촛불 전진팀이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나가면 있겠다 싶은 믿음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이제 서로 토론하고 공감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정치 내용을 이야기할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엔 대학사회가 있었고 네. 뭐 그 이후에는 뭐 청년회 같은 것들도 막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다 와야 된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이런 분들이 막 계속 있다는 네.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되게 신기한 심리 같아요. 네. 우리 집회 나가면은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는, 멘트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인사하면 반갑고 한번 손들어. 나는 옆에 사람들에게 많이 인사하고 SNS에서 네. 서로 같이 네. 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혼자 참여하시는데도 꼭 뭘 싸워요. 뭘 나눠주려고. 그게 애정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공동체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